본인 소개. 자,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요 옆집에 사는 그 우종현이라고 합니다. 바로 옆집에 산대요. 네. 어디요, 어디요? 이쪽이요, 이쪽이요. 여기 가경. 아, 아니, 하복대, 아, 하복대, 하복대. 아, 어디죠? 죄송합니다. 하복대. 나 옆 건물인 줄 알았어. 옆집이라 그래서. 네. 자, 우리 하복대에 살고 계시는 네, 우종현 씨. 화면이 굉장히 잘 나와요. 아, 그래요? 네. 얼굴도 작으시고, 네, 체격은 크시고, 목소리도 좋고, 아. 네, 또 얼굴 표정도 좋으시고, 네. 무슨 일 하세요? 아,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편하게 석세에 그냥 시달림이 없구나. 어쩐지, 네. 쭉 그냥 한 직장 한 군데서 그냥 지금까지요? 네. 네. 변함없이? 네. 이야. 그러니까요, 네, 일생을 아주 그냥 순탄하게. 굴곡 없이. 아, 순탄하진 않습니다. 왜요? 그냥 한 직장을 지금까지 쭉 옮기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일단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. 네. 아픔도 좀 별로 없을 것 같고. 아픔도 많고. 아, 아픔도 많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자 오늘 그 같이 오신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셔도 되잖아요, 그죠? 아, 저희는 이제 우리 그 후배. 네. 그리고 그 동창. 네. 네. 동창분하고 네. 후배님하고. 네, 무슨 모임입니까? 아, 모임은 아니고요. 그냥 네. 그 간단하게. 네. 뒷풀이? 와다가 왔다 갔다 만난. 왔다 갔다. 왜 또 왔다 갔다 만났을까? 네. 네. 자, 뭐 새해 계획은 좀 갖고 계세요, 올해? 아, 네, 새해 계획 갖고 있습니다. 뭐 있습니까? 아, 올해는 좀 그 임원이 되려고. 오. 이야, 그럼 네. 완전히 이제 자리 잡는 건데. 오, 제대로 잡으시는 거예요. 네. 네. 자, 소원입니다. 소원. 네, 꼭 되시길 네, 바라겠습니다.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노래를 못하면 안 돼요. 아, 예. 네. 자,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? 아, 해운대연가. 해운대연가 전철에. 예. 야, 이 노래가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워요. 여기서는 노래방에서는 이게 가장 쉬운데. 아, 그래. 여기서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. 그냥 쉽지가 않아요. 네. 자,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뭐 그만한 그 응대를 해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엄청난 네. 뒷감당을 해야 돼요. 네, 술 한 병씩 돌려야 됩니다. 아, 네. 당연합니다. 네,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철의 해운대연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
바깥의 사랑이란 글씨를 쓰면 영원히 난 사랑한다 맹세하던 기대 널 사랑해 걸리듯 내 기술에 기스해 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군대의 사랑이여 기다려보세요. 네, 채점 내고 싶다.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노래방에서 많이 해보신 노래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야 맥주 세 병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통과해요. 근데 점수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오 열창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. 예, 나름대로 긴장하시면서도 야 자신감 있게 불러주셔서 통과 점수 드린다고. 네, 고맙습니다. 통과하기 힘들었는데 난 통과 못할 줄 알았어. 그래서 그 같이 오신 분도 지금 맥주 3병 쏘라고 자꾸 그러는데 통과를 했네요. 이야 다행입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노래 잘 들었어요. 네. 전철에